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태국인 3명. 그중 한 명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두고 있었다는데요. 수소문 끝에 여자가 가족과 살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리합니다. 제작진의 방문에 누군가 집안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선생님 맞으세요? 예, 예. 아, 저 MBN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네. 설득 끝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언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예, 저희 집이 좀 어려워요. 네. 아버지 쓰러지시고 밑동에 올라앉아갖고 지금 저 혼자 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돈 벌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태국인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댄 것 같다는 것. 대체 무슨 말일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이 정도 형사님께서는 예, 판매도 했다. 그런 게 이게 문제가 큰 거죠. 복용 정도로 하면 추방으로는 끝나는데 예, 판매가 잘못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 투약뿐 아니라 판매까지 했다는 겁니다. 역시 경찰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데요. 현재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아내. 두어 차례 면회도 다녀왔지만 여전히 아내가 마약을 사고 팔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답니다. 돈 은근히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집으로 갖고 있대. 한 달에 뭐 얼마나 갖고 오나요? 한 달에 못해도 한 3,400씩. 예, 멸치 공장 한 세 군데를 이렇게 다닌다. 예, 여기가 일이 없으면 저쪽으로 일이 있고, 저쪽이 일이 없으면 저쪽에 일이 있고, 그렇게만 들어갔고, 몰랐어요. 공장 일로 벌었다는 돈이 마약을 판매한 수익이었던 것. 그렇다면 아내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마약을 구했던 걸까?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태국 마약. 500천 나왔다고 그러고 저희 집사람들 내부 고발사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그 앞전에 잡아간 애들 중에 여자애 중에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아내와 마약 거래를 함께한 태국인 여성이 있었다는데 어렵게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최근에서야 여자친구가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로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 편지 보고. 아, 무섭잖아요. 생각해봐요. 2년 동안 속이고 살았는데 그거를 막 보고 싶다 해들고 막 솔직히 제일 안 좋은 걸 한 거잖아요. 단순 투약도 안 좋은 건데 거기다 판매까지 했다. 이거는 끝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도. 불법 체류자였던 그녀는 직업도 집도 없이 떠도는 생활을 했다는데요. 마사지샵에서 일을 하다가 한 달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안 하겠대요, 일을. 왜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마약을 한다고 자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마약을 했죠. 마약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마약을 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어. 그럼 이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만 이제 합법 판매를 하는 거지.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마약의 굴레. 그렇다면 불법 체류 외국인들 사이 마약은 대체 얼마나 퍼져 있는 걸까? 오랜 시간 외국인 마약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빈번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본인 그 태국인들끼리는 빈번히 사실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특히 태국인의 경우 마약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들을 이제 그 태국인들이 많이 해요. 구속이 되면 아, 이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다라고들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좀 관대한 분위기인 걸로 생각됩니다. 본인 나라에서 하던 거를 자연스럽게 한국 와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느 장소에서 마약을 이렇게 거래한다고 그러셨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가는 클럽들이 술집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태국인들이 오는 뭐 술집, 클럽 이런 데서 이제 거래하죠. 태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마약은 야바라는 이름의 합성 마약. 태국 현지에서도 질이 낮고 값싼 마약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장소는 외국인 전용 주점. 실제 지난해 5월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해당 주점을 급습했습니다. 굳게 잠긴 철문을 장비로 뜯어내자 안쪽에 또다시 잠겨있는 유리문. 너희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변호사를 가리라 권리가 있다. 주점 안에서 환각 파티를 벌이던 외국인 3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현장에선 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대마와 엑스터시, 알약 등이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전용 주점이 마약 유통의 온상인 것일까? 태국인들에게 수소문해 경기도 외곽에 한 외국인 전용 클럽을 찾은 제작진. 자정이 가까운 시각임에도 클럽을 찾은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동남아시아인들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한국인만 출입이 불가능한 클럽. 제작진은 태국인 일행과 함께 클럽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별다른 제지 없이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과 함께 술을 즐기는 분위기는 한국의 여느 클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밤이 깊어질수록 클럽은 외국인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클럽 어디에서도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거래는 대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걸까? 우리는 경찰청 소속 민간인 통역사 한정훈 씨를 만나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외국인 마약 사범 검거 현장에 수십 차례 참여했다는 한 씨. 고속도로 같은 데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원웨이 길 같은 것들이 있는 조그만 데인데 지역 사람 아니면 모르는 길 같은 곳이고 저런 건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건물 앞에서나 이렇게 하는데 그 건물 뒤에 워낙 좁고 건물과 건물 사이고 그렇죠. 뭐 그런 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로 건물의 벽 틈과 같이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마약 거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소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현장 검사한테 경찰관들이 야 이런 데가 다 있었네 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마약 거래 규모 역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검거됐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차고 있었고 여기에 차고 있었던 뭐죠 그 마약이 1억 원이 넘었었어요. 예, 마약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게 그게 한 약 1억 3천만 원어치 정도를 소지하고 있다 잡힌 거를 제가 손목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원가는 한 뭐 한 500만 원 정도만 갖고 몇십 배로 떨어지면은 한 20배만 떨어져도 얼마입니까? 그걸 1억 원을 이렇게 벌 수 있는 거면은 그렇게 한번 하면은 그게 뭐 몇십 배 장사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되는데 그 유혹에 쉽게 빠지겠죠. 예.